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카누 종목에서도 역사적인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충남 부여군청 카누팀 소속 김연희 선수인데요. 이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린 18회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여자 카누팀이 용선 드래곤보트에서 역사적인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충남 부여군청 카누팀 소속 김연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금메달을 따서 일단 너무 기쁘고 남북 단일팀으로 나가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뭐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뒤로하고 다가올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나선 김연희 선수. 오전 오후로 나뉜 훈련은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결승선을 첫 번째로 통과하는 상상을 하며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제가 해야 할 목표가 생기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도와주시는 주위 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참는 것 같아요. 시상대에 올라가는 생각만 하면서 참는 것 같아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위해 김연희 선수를 지도하는 부여군청 박규 감독도 분주합니다.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3개월간의 공백을 우려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기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같은 그 훈련 방법을 계속 반복 숙달,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보고 인내를 갖고 지도해야 된다. 결과가 좋더라고요, 보면은. 한 배를 타고 남북이 함께 일궈낸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목표를 향해 쉼없이 배에 오르는 김연희 선수의 힘찬 노질이 다가올 전국체전에서 금빛 물살을 가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